자, 김민성 선수가 오늘 피지컬이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네. 네. 두 점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김기주. 김이 약간 길면서 김기주의 손 맞고 나갔습니다. 자, 지금은 김기주 선수가 네. 공간을 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LG의 분위기를 상대에게 올릴 수 있는 그렇죠. 이준영의 블락샷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오! 완전 파리치 블로킹이었네요. 그렇죠. 공을 네. 정확하게 쳐냈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저 눈을 보세요, 눈. 네. 이준영 선수의 멋진 블락이 쏘나요? 쏘나요? 네, 붙지 않으니까 쏴봅니다. 아, 네, 안 들어가네요.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리바운드는 LG. 자, 망설이는 순간 버스를 떠납니다. 노경민의 두 점 꽂힙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LG가 분위기를 계속해서 가져가다 보니까 KT에서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는 과감한 시도가 필요한데 지금 이준영 선수의 안면에 조금 살짝 맞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렇죠. 노경민의 두 점까지. 자, 노경민은 미들레인지 미들슛에서는 굉장히 강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김호영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야투가 자신 있게 던졌는데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인데 네, 저희가 지금 네 팔짱을 푸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손을 이준영 오! 벗겨냈어요! 스텝으로 벗겨내고 이준영의 레이업 득점! 네, 이준영 선수 굉장히 좋은 플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7-0. 네, 정세현 선수가 굉장히 패스 잘 빼줍니다. 그렇죠. 이준영이 네. 스텝으로 두 명의 선수를 벗겨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요리조리 피하면서 지금 공분반을 네. 이준영이 하고 있습니다. 네, 볼 핸들러까지 자처했고요. 네, 김호영 열렸어요. 앞쪽으로 오! 지금 자신감 붙었습니다, 이제. 네,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한번 드리블을 통해서 앞쪽으로 살짝 이동한 게 반칙이죠. 네. 지금은 김호영의 그 손목 스냅 정세영 오! 돌면서 두 점 오! 앤드원 득점 인정 상대 반칙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정세영이 어려운 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꾸준히 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요리조리 어디로 줄까 고민을 하다가 네, 김호영이 완전히 소관했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세영의 득점 장면. 자,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올라갑니다. 네. 지금 농구공에 살짝 얼굴을 맞는 모습인데 경기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네. 정세영 선수가 김호영. 오, 어려운 자세에서 김호영의 득점. 자, 몸으로 등지고 수비수를 등지고 자신을 자, 이 장면이었죠. 자, 좀 맞았는데요. 조금 쓰러져 있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좀 아파서라기보다는 조금 창피하지 네. 않았나 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어느 정도 고통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해야 되니까요. 그럼요. 정세영 베이스라인 공략 한 바퀴 돌았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정세영. 오, 다시 한번 페이드웨이. 두 점 깔끔합니다. 정세영. 자, 정세영 지금 이 방법에 이제 공격에 재미를 붙였네요. 네. 준이의 패스가 뒤쪽으로 향하면서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패스 어디로? 패스 응슛이야. 이렇게 던지는 느낌이네요. 네, 약간 요즘 유행하는 또 네. 유튜브 동영상 중에 던질까 말까라는 동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지금도 줄까 말까 한 세 번 정도 하다가 직접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